소의 출산을 보는 건 처음. 몸의 변화며 작은 움직임까지 세심하게 살펴본다. 신기하긴 하네요. 진짜 외부 소견으로 유황이 종착돼 있고 외음부가 계속 이완돼 있고 점액이 노출되면서 이렇게 진통하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확실히 맨날 글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좀 더 이해가 더 잘 되고 머릿속에서 기억이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산을 기다리는 또 한 사람. 남편 고집에 민정 씨가 덩달아 발이 묶였다. 이거 그 뭐지? 양수 나오면 팍 쏟아지는 거 그런 거 못 봤어? 어두워서 안 보였어. 안 보여? 탁 터지진 않아? 그런 건 못 봤어. 저기 서영이 진짜 의미가 없다니까? 그래서 들어가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왜 이렇게 고집 피우냐? 이거 좀 기다리면 나올 것 같았는데 내일 일정도 있고 아직 새벽에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 좀 있다가 뭐 새벽에 진동 시작하면 어쨌든 아침에 출근한 사람이 볼 수 있으니까 우린 이제 집에 가자. 이 안에 바닥만 좀 뽀송하게 짐만 좀 깔아주고 끝까지 지켜보진 못했지만 배우겠다는 의지를 불태운 밤 뿌듯함은 얻어간다. 이틀 뒤 부부가 나란히 축사로 출근했다. 분만 하는 거 못 봤던 송아지요. 태어날 때 뒷발굽이 좀 굽어서 태어나가지고 펴주려고 깁스 좀 하려고요. 송아지를 낳기는 했나 본데 어미소의 배에 수술 자국이 남았다. 아무래도 난산이었던 모양. 제왕절개에서 배 갈라서 새끼를 빼내가지고 지금 흉터 있는데 금방 아물 거예요. 네, 잘 안 나와서 수술해서 뺐다고 하시더라고요, 원장님께서. 어렵게 세상 빛을 본 어린 송아지. 앞발은 곧게 뻗어 있는데 뒷발이 살짝 굽었다. 석고붕대를 감아서 곧게 펴지도록 치료를 해볼 참. 일단 마취에 들어가는데 어미소가 안절부절 애틋한 모성애다. 여기 한번 그쪽도 펴봐. 그냥 그 자리에서 막 당기지 말고 그 자리에서 펴기만 해봐. 근데 거의 또 펴면 또 일자로 펴지긴 한다, 그치? 인대가 다른 부위들이 자라는 거에 비해 늦게 자라서 짧은 거예요. 자기야 좀 이렇게 해봐라. 어떻게 이거? 어. 세죠? 좀 너무 세게는 하지 말고 그냥 그냥 보정만 좀. 아직 잘 거야? 상태가 심하진 않아서 3주 정도 경과를 보기로 했다.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서 태어나서 좋습니다. 이거 나중에 다리 펴진 거 보면 기분 좋겠지? 잘 펴줘야 될 텐데. 새끼도 어미도 이래저래 고생했으니 부지런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 그새 송아지들의 식사 시간이 돌아왔다. 몇 마리 더 해야 돼요? 13마리요. 오, 송아지가 점점 늘고 있어요. 어우, 배고프다. 이야, 오랜만에 처음 주는 거 익숙하지가 않아. 오랜만에.
벌써 줄을 선 손님들. 일단 밥을 잘 먹으면 큰 탈은 없는 것. 사람이나 송아지나 매 한 가지다. 그날 오후. 5년 차인 민정 씨도 보조를 맡아야 하는 시간. 원장님의 주도로 중요한 시술을 앞두고 있다. 이제 묶어야 돼. 밧줄. 야, 아까 대가리 풀렸다네. 잡혀서 괜찮아. 소의 자궁에서 수정란을 꺼내는 채란 작업. 자궁 안에 배양액을 넣었다가 빼는데 그 과정에서 수정란이 배양액과 함께 빠져나오게 된다. 5번 다 했지? 네. 좋은 소가 있을 때 원래 소가 그 송아지를 한 마리밖에 못 먹기 때문에 얘를 한꺼번에 이제 호르몬제 처치를 해서 수정란을 여러 개를 끄집어내면 그 1년에 한 마리 놓을 수 있는 거에 비해서 이거는 굉장히 많은 숫자로 늘릴 수 있거든요. 네, 여기 지금 수정란 이 안에 이제 필터 있어가지고 여기 안에 부유돼 있는데 이 실험실 들어가서 찾아가지고 얼리거나 아니면 다른 소한테 이식해주거나. 인턴인 성권 씨도 손을 보태는데 어째 두 번 손이 간다. 특별히 없나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는지 딱 보고 그대로 따라해야지. 어허, 성권이 멀었다. 흉내만 낼 줄 알아. 원장님의 배려로 민정 씨도 기회를 얻었다. 손끝의 감각을 익히는 것이 수의사에겐 최고의 공부요, 재산이 된다. 너도 장갑 끼고 있는 거 봐. 있어, 장갑? 응, 그럼 여기. 조심해야지. 지금 입장이 철저하네. 너도 있어. 다 준비되어 있는 아이들이네요. 다 장갑이 하나씩 준비되어 있어. 수정란은 다 꺼냈지만 인턴에게도 감각을 익히도록 기회를 준다. 지금 발은 제거했는 상태거든. 건학 씨도 행여나 기대하는 눈치. 건학이 손 넣어볼래? 빼지 말고. 감사하게도 차례가 돌아왔다. 손을 빼면서 집어넣어요. 꼬리. 꼬리는 반대쪽으로. 근데 회수는 잘 됐어. 네, 만져졌어? 네, 오른쪽에 발로... 있습니다. 네. 어. 그러면 그 나사를 풀고 이너튜브를 좀 집어넣어봐. 나사를 풀고 그러면 액체를 쏠 테니까 네. 네가 느껴봐. 액체가 들어가는지. 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자궁 쪽이 떨려? 네, 떨려요. 푸드드둑 떨려? 그래, 그러면 정상적으로 들어간 거거든. 민정 씨 남편보다 더 긴장한 얼굴. 다행히 실수는 없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얼떨떨해서 시킬지 몰랐지? 아니, 입사하기가 한번 했었다, 당신에서. 당신에서? 뭔가 한 번 더 기회를 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시킬 줄 몰랐어. 그때는 조금 시켜줬는데 오늘 진짜 많이 시켜줬어. 근데 임박 선생님이 예, 설명을 잘 해주시고. 그치? 근데 둘 다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전 처음에 진짜 많이 헤맸었는데 제가 더 많이 헤매고 제가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애들은 약간 더 자연스럽고 잘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아, 민정 씨 처음 할 때는 어땠었는데요? 저 진짜 못했어요.
선배님의 솔직한 고백에 어쩐지 힘이 나는 후배들. 신나는 퇴근길이다. 오랜만에 보송하게 돌아온 저녁. 여유를 즐겨볼 참이다. 한땀 한다고 그 왜 이렇게 생긴 거야? 뭐야? 완전 균형 잡혔네. 귀엽지. 소소한 재미를 가나해. 꼭 소꿉놀이 하듯 안주를 준비하는 민정 씨. 그런 아내 뒤에서 건학 씨는 싱글벙글. 다른 매력인 것 같아. 일터에서는 뭔가 아내가 좀 더 진지하고 집중하는 모습이라면 집에서는 뭔가 덜렁덜렁거리고 게으르고. 근데 그만큼 일이 힘드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 아내 같이 일하니까. 그 반전 매력에 홀딱 반했었는데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부터는 깜빡 잊고 살았다. 건아오기를 좋아해. 진짜? 응. 삼순이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 아니야? 삼순이가 뭐야? 아, 삼순이? 그럼 민정씨한테 일순이는? 건아기죠. 이야,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이죠. 그 다음에 식물이야. 진짜? 식물이 삼순이야. 그래? 응. 서울이한테 한 뽀뽀 한 열 번 있을 때 나도 한 번 해줘. 그거는 잘하다. 말투는 뻣뻣해도 예쁘게 차려진 식탁. 모처럼 신혼의 향기가 피어오른다. 자기가 내 항상 1순위야. 앉아봐. 뭐가? 자기 인생, 내 인생 1순위야. 뭐라노? 와인잔 한번 들어봐. 그런데 병원에서와는 너무 다른 온도. 짠해, 짠해. 하루에도 몇 번씩 냉탕과 온탕으로 간다. 민정 씨는 건학 씨가 보면 호칭이 여러 개잖아요. 네. 뭐뭐가 있어요? 호칭? 부를 때? 자기, 건아가, 야. 야, 인턴. 야, 인턴 눌러봐. 인턴. 건학이는 사실 항상 사랑을 담아서 어떻게 부를 때라도 그렇게 불러줘서 사실 뭐라고 불러줘도 상관없는 거, 나쁘게 절대 안 하는 것 같아서 항상 고마워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기까지 5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내 거가 나는 다 알잖아. 언제쯤 뭘 했고 언제쯤 뭘 잘하게 됐고 이런 게 있는데 근데 그거에 비하면 뭐 자기나 다른 인턴 선생님들도 그렇고 훨씬 빠르게 잘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나는 진짜 많이 들거든. 그래서 너희가 사실 너무 든든하기도 하고 또 내가 또 더 잘해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하면 자기 진짜 좋은 수의사 될 거야. 여보한테 많이 의지하는 거 같아. 의지 기대려고 하는 거 같아. 서로 의지하는 거야. 근데 현장에서 중요한 디테일함과 이런 거 중요한 것들 빨리빨리 배울 수 있고 빨리빨리 이제 숙련할 수 있어서 너무 자기랑 같이 일할 때 다행이다. 근데 많이 부족하니까 미안해. 괜찮아. 천천히 채워가면 되지. 원래 인턴 때는 다 못해. 더 열심히 해볼게. 잘하고 있어. 자기가 잘 알려주려고 하니까. 어쩌다 보니 인턴 생활의 중간 점검. 선배님의 덕담으로 마무리된다. 휴일 오후. 꼭 붙어있던 두 사람이 오늘은 따로따로. 민정신 오랜만에 펜을 들었다. 한때 미술 학도를 꿈꿨던 그림 실력. 제가 원래
웹툰 그리고 싶어서 사실 일을 쉴 때 그 인스타그램에 조금 연재한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소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좀 더 쉽게 잘 알려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좀 주제를 이런 식으로 뽑아봤어요. 수의사가 되면서 축산업이나 환경 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 옛날에 했던 건데 이제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해보려고 지금 다시 올렸어요. 이건 그냥 이렇게 옆으로 넘기는 식이어가지고. 아기자기한 그림체에 묵직한 주제. 민정 씨의 정체성이 고스란히 담겼다. 우리 한국의 축산이 어떤 상황이고 또 축산에 대해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다. 근데 소비자들은 그냥 멀리서 우유팩에 담긴 우유를 접하는 거지 현장의 내용을 알기 힘들잖아요. 모든 소비자들이 모든 걸 소비할 때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런 걸 좀 재밌게 풀어서 또 설명도 해주고 싶고. 그럼 이거 왜 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이거 왜요? 네, 저 프랑스 자수도 엄청 좋아하고요. 자수 놓은 거 보실래요? 자수 놓은 것도 진짜 좋아해요. 이런 것도 좋아. 가만 누워서 쉬는 시간이 제일 아깝다는 민정 씨. 열정이 차고도 넘친다. 들으러도 막 가고. 어? 그거 뭐였어? 청첩장, 청첩장? 아, 청첩장, 청첩장 나온 거 있어? 난 처음에 그냥 그림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릴 줄 몰랐는데 결혼 준비하면서 갑자기 본인이 청첩장에 넣을 그림을 자기가 그려서 직접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 진짜? 가능해? 하다가 그래서 맡겼는데 혼자 다 그려가지고 되게 예쁘게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이거 어떤 건지 이거 이틀 만에 완성한 작품이다. 안에 직접 그림 그려가지고 딱 만들더라고요. 그거 이 사람은 되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좋아할 뿐더러 잘하기까지 하는구나. 장가 잘 갔다. 며칠 뒤 퇴근하자마자 다시 길을 떠난다. 몇 주 전부터 계획했던 여행 콧바람 쐬러 달려간다. 오, 아버님. 그런데 둘만의 여행은 아닌 모양. 건학 씨 아버지가 아들 며느리를 반겨주시는데 숙소 안은 시끌벅적, 잔칫날 분위기. 안녕하세요. 어쩐 일인지 민정 씨 어머니도 보이고 민정 씨의 친할머니까지 와 계신다. 이 자리의 주인공은 양가 어르신들. 주최자는 건학 씨의 부모님이란다. 그러니까 민정이 아버님 오고요. 권학이 아빠랑 생신 같이 하기로 했어요. 생일이 몰려 있어요? 예. 그래갖고 또 권학이는 9월 1일 날 생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하기로 했어요. 부산인 또 혼자 가려면 힘들고.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우리는 좀 다른 집 사돈하고 좀 달라요. 우리 안사돈께서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해주시고 자주 초대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와가지고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사돈까지 모셨으니 잔치상도 떡 벌어진다. 4시경에 일어나가지고요. 다 이런 거 준비했어요. 새벽 4시에요? 예. 저 고기상 뭐 삶아가지고 구운 거예요. 민정이라면 발복 하셔야죠. 완전 면이죠. 아버님. 이어지는 선물 증정식.
있어요. 두 아버지에게 똑같은 셔츠를 준비했다. 맞아? 멋지지? 맞아. 멋지지. 아이고 멋져. 딱 맞다. 딱 맞네. 둘이 형제 같으세요. 사실 양가 어른들은 일찌감치 의기투합. 자식들이 제짝 만났다며 결혼을 서두르시더니 무슨 날마다 모여서 잔치를 벌인다. 자식들 입장에선 오가는 수고를 반으로 줄인 셈. 맨날 어른들로 있잖아요. 사돈, 참 사돈이 제일 어려운 자리고. 우리 사돈께서 서글서글하시고 참 친화력이 좀 좋으시더라고요. 우리 어버이날 행사도 청양에서 멋지게 했지. 아, 우리 사돈이 고생하셔가지고. 사돈지간의 의의가 좋으니 가족의 울타리가 이렇게나 넓어졌다. 두 분 아버님 생일 덕에 권학수 생일을 묻혔네요. 아 저요 뭐. 아버지들이 네. 잘 키워주셔가지고 제가 있는 거니까. 아버지들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말도 예쁘게 하는 아들. 버릴 것 하나 없는 야무진 딸. 자식 농사 잘 지은 덕에 양쪽 집에 경사, 평생의 벗을 얻었다. 다음 날, 그냥 가긴 아쉬우니 다 같이 산책을 나서는데. 괜찮습니까? 무릎을 했는데 숨이 무지 아프다니 지금은 지금 좀 괜찮아요. 그걸 보고 또 안 좋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 맞든지 해야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 아버님도 경력이 많으신데도 살 때가 있어요? 아유 한참만에 맞았어요. 권학 씨도 소한테 한번 차여 봤죠? 아 그렇죠. 아 벙쪄가지고. 되게 아파. 네? 아니 너무 벙쪄서 그때 당시엔 안 아픈데 이제 일 끝나고 집에 씻을 때 보니까 멍 들어 있으니까 아프더라고. 엄마 왔다 그냥 보고 갑자기 아프더라고. 예쁘다. 산책로도 권학 씨 부모님이 골랐다. 부산에서 먼 길 달려온 사돈네외. 계곡 좋기로 유명한 동학사의 숲길로 모셨다. 들어오시오. 들어오시오. 다 같이 하니까 위치 좀 좋다. 빨리 오세요. 사진 찍게. 됐습니다. 멋진 별입니다. 산책로 따라온 김에 사찰에도 들러본다. 민정 씨에 이어 권학 씨까지 부처님께 올릴 소원을 적는데. 엄마한테 세뇌를 당한 것 같아. 보여주고 붙인다고. 뭐라고 말했어? 땅둥이나 기다려. 됐어? 땅둥. 우리 민이 최고.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아우 우리 국가의 대표가 괜찮아. 하나도 괜찮아. 딸도 괜찮아. 내가 또 보자 거기서만 내가 사진 찍어줄게. 건학 씨의 애교로 마무리. 떠들썩했던 양가의 생일 대잔치가 훈훈하게 막을 내린다.
며칠 뒤 대관령에 있는 젖소 목장으로 정기검진을 나온 부부. 오늘은 소들을 나눠서 각자 진료를 하기로 했다. 자신은 있어요? 아, 자신감은 충만합니다. 언젠가는 홀로 서기를 할 것이 아닌가. 속도는 더디겠지만 후배에게 책임감을 길러주려는 선배의 깊은 뜻이다. 이소 정상. 여기서 발정 저녁에 수정할게요. 해도 돼. 만족. 이거 발정 수정하면 돼요. 오후에. 항상 손으로 양쪽 다 찾고 그다음에 초음파 넣어서 이쪽 저쪽 다 대보고. 이만한 지 한 3개월 넘었는데 네, 지금 이제 발정 주기 사이클이 돌고 있는지 제대로 정상적인 그걸 이제 난소의 기점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더니 눈이 조금은 트인 것 같다. 매번 놀 때마다 신기해요. 얘는 여기도 이렇게 사그라져 있다고. 깊이 막 딱 묻혀 있는 애도 있고 왜냐 약간 우측 대각선에 이렇게 한 5시 방향으로 막 달려 있는 애도 있고. 발정 관찰. 네. 뭐 혼자 봤어? 잘했어. 잘하네 이제. 혼자서도 보고. 영혼이 없는데? 여기 정상이요. 새끼 없어요. 대동물 수의사는 소의 건강뿐 아니라 축산농가의 소득에도 영향을 미치는 막중한 자리. 발정 관찰이요. 수고했어. 실력만이 살 길이다. 왜? 똥 있어? 염증이 없었어. 아 그래? 이거 포인트 아니야? 어? 네가 지금 내 포인트를 없앴어. 지금 똥 묻히고 열심히 하는 컨셉이잖아. 아 진짜? 아니 자기 팬들이 울까 봐. 너 없어 똥? 아니 자기 팬들이 울까 봐 보고. 여기 팬들 부산이랑 초양이 많다. 여기 똥 묻고 막 일하는 거 보면 얼마나 슬픈데. 자기 팬 뭔가 이 사명감과 뭔가 반드시 해내잖아요. 뭔가 힘들지만 그래도 자기 할 일 딱 하고 사명감 있게 딱 하는 모습이 책임감 있게 너무 멋있었어. 지금도 멋있어요. 고마워. 그렇게 좋게 생각해주고 있을 줄이야. 고마워 항상. 아 오늘 진짜 날씨 너무 좋다 그치? 날씨 좋네. 여기 와서 맨날 일만 하고 가고 그치? 처음 올라와 봤다 그치? 서로 여유가 생긴 덕인지 이제는 풍경도 눈에 들어온다. 비 오고 굳은 날도 있지만 앞으로 남은 인턴 생활 이렇게 맑은 날씨처럼 화창할 거야. 잘 해보자. 고마워. 나는 자기를 만난 뒤부터 항상 화창했어. 우리는 같은 길을 가기로 했다. 고된 만큼 보람도 큰 대동물 수의사.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탓에 뼈아픈 성장통을 겪고 때로 길을 잃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를 이끌어주는 그녀가 있다. 그 손을 잡고 씩씩하게 걷다 보면 실력도 사랑도 무르익는 날이 올 것이니 오늘도 나의 아내, 나의 보스, 그녀와 함께 걷는다.